정말 환영합니다. 자, 두 발 어깨 넓이 벌리시고 위아래로 가볍게 진동할게요. 후 하. 네, 호흡 내쉬는 호흡 하시면서 편안하게 몸을 만들어주세요. 알게 모르게 우리가 긴장하고 있던 내 몸에 편안하게 이제 그 긴장을 풀어준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내쉬는 호흡과 함께 위아래로 편안하게 진동하십니다. 네, 좋습니다. 자, 이렇게 진동을 하는데 조금 더 크게 털면서 진동을 해볼게요. 자, 손을 겨드랑이 근처 아래로 쓸어 내린다라는 느낌으로 털어주시면 되겠습니다. 하나, 둘, 쭉쭉 털어주세요.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이렇게. 자, 이제 앞으로 털게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옆으로 갑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위로 갈게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후, 내리시고. 뭐, 털기 하는데 팔이 굉장히 아프시죠? 어깨 이렇게 아래쪽 팔이 굉장히 아프실 걸로, 네, 예상이 됩니다. 위아래로 흔들흔들 해서 아픈 것도 좀 이렇게 풀어주세요. 툴툴툴. 살살살살 흔들면서 아픈 것 좀 풀어주시고. 네, 좋습니다. 오른쪽 다리 발 뒤꿈치 콕 찍으시고 그대로 두 손을 앞으로 쫙 손목 꺾어서 앞으로 쭉 뻗어주십니다. 그래서 엉덩이를 뒤로 싹 내밀어서 엉덩이를 뒤로. 자, 그러면 다리 뒤쪽이 쫙 당기는 게 느껴지십니다. 쭉 뻗어주시고 후 바로 반대 뒤꿈치 찍고 팔 쭉 뻗어주세요. 그리고 또 이쪽도 다리 뒤쪽으로 쫙 당기는 게 느껴지실 겁니다. 바로 한 번 더 쭉 뻗어주시고 엉덩이 뒤로 뽑아주시면 방광 다리 뒤쪽이 훨씬 더 많이 당기는 게 느껴집니다. 그리고 무릎은 쫙 펴주세요. 바로 반대로 방광 열이나 쭉 펴주십니다. 네, 바로 이번엔 발 뒤꿈치 똑같이 하시고요. 어깨 높이, 네, 이마 높이로 이렇게 팔을 뻗어주세요. 엉덩이 뒤로 뽑습니다. 바로 반대 팔 뻗고 엉덩이 뒤로 다리 당기는 거 느끼시고 바로 한 번 더 가겠습니다. 뒤꿈치 팔 뻗고 엉덩이 뒤로 쭉 뻗고 바로 뒤꿈치 팔 앞으로 뻗고 엉덩이는 뒤로 바로 네. 후. 네. 자, 위에를 툴툴툴 털어주시고. 네, 이제 상체도 이렇게 좀 풀어주셔야죠. 어깨를 가볍게 돌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건 뭐 법칙도 없고요. 그냥 어깨 돌리게 하시면 돼요. 어깨 가볍게 돌려주시면 됩니다. 손끝을 어깨 쪽에 놓고 돌리시면 됩니다. 반대로도 돌리시고. 반대로 또 돌리십니다. 이것도 많이 해주시면 좋아요. 팔꿈치를 이렇게 그 팔꿈치를 동그라미를 그린다라는 느낌으로 돌리셔도 됩니다. 반대로 네, 그대로 손 편안하게 내려주시고 후. 네, 좋습니다. 팔 좌우로 흔들흔들 네, 좋습니다. 자, 배꼽 힐링기 공구를 가지고 와서 오늘도 배꼽 힐링을 할 텐데요. 지난번에 일지세 자세로 배꼽 힐링 했던 거 기억나시나요? 오늘은 일천세, 다리를 어깨 넓이보다 더 많이 벌리시는 거예요. 그래서 더 많이 벌린 상태에서 이렇게 상체를 아래로 내립니다.
그 하체가 내 단전이 땅과 가깝게 하는 거예요. 자, 이 상태에서 배꼽 힐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다리를 잡는 것만으로도 이렇게 일천세라고 하는데요. 이렇게 다리를 잡는 것만으로도 요 자세로만 있어도요. 10분, 5분, 10분 지나면 몸에서 땀이 납니다. 이렇게 서 있는 것만으로도요. 이것 자체가 운동법이고 수련법이고 단련법이에요. 일천세 자세를 잡고 있는 것만으로도. 그래서 요 자세를 잡고 단련을 하면서 배꼽 힐링도 해줄 텐데 너무나 많이 아프다. 이거 힘들어요. 처음에 하시는 분 너무 갑자기 힘들어요. 그래서 어깨 넓이가 조금만 더 벌리신 상태에서 하셔도 됩니다. 무리가 되지 않게 억지로 많이 안 벌리셔도 돼요. 저는 보여드리는 거니까 조금 더 벌리도록 하겠습니다. 한 뭐 어깨 넓이보다 조금 더 벌린다라는 느낌으로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것도 반동 없이, 진동 없이 그냥 배꼽 힐링 펌핑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꾹꾹꾹 누르시고 아래쪽부터 해서 시계 방향으로 골고루 배꼽 힐링을 하십니다. 내쉬는 호흡. 근데 이 자세에서 배꼽이 이거 펌핑 너무 힘들어요 하신 분이야 꾹 누르셔도 됩니다. 방법적인 거는 각자 나에게 맞는 방법으로 하시면 됩니다. 계속 하시다 보면 나만의 이제 요령이 생기기도 하거든요. 근데 너무 거기에 빠지면 또 내가 하던 것만 하기 때문에 또 안 쓰던 근육을 또 안 쓰게 되고 이제 그렇게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적절하게 자기 왓칭이 필요하다고 했죠? 내가 운동하는 습관이 또 있지 않나 그런 나의 습관도 잘 보시기 바랍니다. 네, 좋습니다. 천천히 다리 간격을 좁히시고 네, 툴툴툴 털어주시고 네, 좋습니다. 다리 가볍게 톡톡톡 두들겨줄게요. 네, 후부 내려놓으시고 자리에 앉도록 하겠습니다. 다리 쭉 뻗고 다리 좌우로 흔들흔들 위아래로 툭툭툭툭 네 좋습니다. 자, 이번에도 뒤에다가 팔을 짚고 다리를 들어서 앞으로 쭉 뻗으면 돼요. 다리를 붙여서 쭉 뻗으면 되는데 옆에서 보여드릴게요. 자, 뒤에 짚으시고 다리를 들어서 뻗었다 접으시면 됩니다. 자, 뻗으면 어디에 무리가 가나요? 허벅지, 단전 이 힘이 들어가는 게 느껴지시죠? 쭉 뻗었다가 접고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네, 좋습니다. 네, 자세를 바로 하시고 저도 이렇게 거울을 보면 고개가 이렇게 살짝 네, 기울더라고요. 그래서 계속 거울을 보면서 나 예쁘다 이것만 하시지 마시고 내 자세가 바른가도 보시면서 내가 습관적으로 오른쪽으로만 아니 어느 한쪽으로만 이렇게 너무 가방을 든다던가 이쪽만 쓴다던가 하는 보통 주로 오른쪽을 많이 쓰시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오른쪽으로 좀 기울거나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내 그 어떤 습관에 따라서 내 척추나 이런 상태가 또 달라지기도 하니까 거울을 보시면서 내가 약간 한쪽으로 기울어졌네? 이제 이런 것도 체크해 보시면 내 자세 교정에 굉장히 도움이 많이 돼요. 자세라는 것은 내 몸이 바른가 그렇지 않은가를 보여주는 거잖아요. 그래서 평소에 내 자세가 바르지 않은데 내 몸이 건강하게 잘 돌아갈 수가 없겠죠. 어느 쪽으로든 틀어지면
몸에 이상이 됩니다. 그래서 정상적으로 이렇게 소통을 해야 되는 게 막히는 거잖아요. 그래서 틀어지지 않게 가장 기본 중에 내 척추가 정면에서 바른가 요거를 잘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배꼽힐링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펌핑 하시고 자, 얼른 저희와 또 대면 수업이 돼서 배꼽 힐링기로 정말 제대로 해주면 좋을 것 같은데 코로나 네, 곧 물러나지 않을까 기대하고 그렇게 될 거라 믿습니다. 후, 편안하게 호흡도 내쉬면서 호흡도 하십니다. 오늘은 배꼽에서 좀 많이 옆으로 옆구리 가까이 펌핑한다라고 생각하시고 한번 눌러볼게요. 오늘은 이 시계 방향으로 돌리는 이 원이 굉장히 좀 커졌습니다. 이쪽으로 또 옆으로 쫙 가서 옆구리 쪽으로 눌러볼게요. 후. 아래쪽으로 내려가서 후. 네, 좋습니다. 도구 내려놓고 또 누워서 배꼽힐링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배꼽 꾹 눌러서 꾹 가볍게 펌핑하시고 자, 이제 오늘은 배꼽 라인 옆으로 신장 또 자극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른쪽 하시고 가볍게 펌핑 꾹 누르고 내쉬면서 누르고 내쉬면서 누르고 각도를 다르게 해서 눌러주셔도 좋습니다. 펌핑 하셔도 좋고요. 내쉬면서 누르고 내쉬면서 누르고 누른 상태에서 이 상태에서 가볍게 더 깊이 펌핑 하신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더 깊이 꾹꾹꾹 눌러서 펌핑을 하십니다. 꾹 다시 한번 누르시고 각도를 달리해서 또 누르시고 위로도 옆으로도 펌핑과 꾹 해서 깊이 누르는 것까지 후. 바로 자 이제 반대쪽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후 내쉬면서 누르고 내쉬면서 누르고 자 이때 식사를 하시고 나서 바로 운동하는 것은 좋지 않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뭐 가벼운 산책이 아니고는 식사하시고 일단 적어도 30분은 있다가 움직이시는 게 좋습니다. 배꼽힐링도 마찬가지겠죠? 특히나 장을 자극하기 때문에 식사하시고 나서 한 적어도 한 시간은 있다가 배꼽힐링을 하시는 걸 권해드립니다. 제일 좋은 건 식사 전에 하시는 게 제일 좋아요. 배꼽힐링 운동하시고 나서 한 30분 있다가 식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내쉬면서 누르고 숨 내쉬면서 또 누르고 누른 상태에서 펌핑 다시 아래로 꾹 누르고 옆으로 꾹 누르고 위로 옆으로 다시 펌핑하시고 꾹 네 이제 꾹 내려놓겠습니다. 편안하게 그대로 자리에 누우신 상태 숨 들이마시고 내쉬고 호흡이 바로 내 몸의 상태를 잘 나타내줍니다. 호흡이 깊어질수록 내 몸도 더 편안하다는 것을 나타냅니다. 호흡이 가빠질수록 내가 감정 상태가 어떤지를 보여주죠. 화가 나면 호흡이 굉장히 가빠집니다. 그쵸? 나도 모르게 내 몸이 이렇게 막 보여주고 있어요. 너 지금 화가 났어 라는 것을 내 몸이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숨은 짧은 것보다 길고 깊게 들어갔다 나갔다 하는 숨이 좋은 숨인 건 다 알고 계시죠? 자, 지금 편안하게 누워있는 상태에서 숨이 길어집니다. 조금 더 길게 후 내셔도 크게 답답하지 않습니다. 그만큼 내 몸의 상태가 지금 좋다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죠. 그래서 이렇게 내 몸의 상태를 좋게 하기 위해서는 내 몸도 많이 쓰고 또 내 마음도 편안하게 하면 되는구나 라고 하시면 되겠습니다. 숨을 3초간 들이마시고 3초 멈추고 또 3초 이상 내쉬기 3-3-3 호흡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숨 들이마십니다. 1초, 2초, 3초 멈추고 1, 2, 3 내쉽니다. 후. 끝까지 조금 더 길게 내쉴게요. 다시 들이마십니다. 1, 2, 3 멈추고 1, 2, 3 내쉽니다. 후. 마십니다. 1, 2, 3 멈추고 1, 2, 3 내쉽니다. 후. 들이마시고 1, 2, 3 멈추고 1, 2, 3 내쉽니다. 후. 한번 더 들이마시고 1, 2, 3 멈추고 1, 2, 3 내쉽니다. 후. 다시 편안하게 숨 들이마시고 내쉬고 들이마시고 내쉬고 자, 이완을 하다 보면 몸이 편안해져서 잠이 들기도 합니다. 잠이 오면 주무셔도 좋습니다. 그대로 손을 잡혀서 손바닥 디디디 갑니다. 손바닥을 꾹 눌러서 디디고 뜨거워진 손바닥은 내 눈에다가 가져다 댑니다. 눈동자 돌리고 오른쪽 왼쪽으로 눈동자를 돌리고 얼굴 싹 쓸어주면서 자기 칭찬. 역시 최고야. 오, 대단해. 멋져. 네, 좋습니다. 기지개 쭉. 기지개, 기지개 쭉쭉쭉. 으라차차. 네, 좋습니다. 반대쪽으로 오른쪽 다리 들어서 넘기고. 다리 바로 하고 왼쪽 다리 들어서 넘기고. 자, 이게 허리 척추 자세 교정에도 굉장히 좋은 자세인 거 아시죠? 자, 이거 많이 해주시고요. 자, 그 단전 강화 복근 근력 강화 한번 하고 일어나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리를 붙여서
들었다가 내려놓으시는데 바닥에 놓지 말고. 둘, 셋, 넷, 다섯, 여섯. 배 힘들어가는 거 보세요. 일곱, 여덟, 아홉, 열. 바닥에 찼어. 아, 좋다. 자리에 앉겠습니다. 오늘도 배꼽힐링과 함께 또 좋은 시간 가진 것 같습니다. 자, 오늘도 편안한 마음으로, 편안한 몸으로, 가벼운 몸으로 오늘도 행복한 하루 되시고요. 깊고 또 이렇게 깊고 이렇게 긴 숨이 좋긴 하지만 억지로는 하지 마시고요. 하지만 편안한 마음을 가지면 자연스럽게 그런 호흡이 되니까 편안한 몸과 마음을 가지고 또 행복한 하루 보내시기 바라겠습니다. 오늘도